깔개 모드 창화 창화하면 연타지 엘불엘불엘 배속 모드 끄니까 좀 심심한데. 최근 모드입니다. 북한. 나이스. 에임 보셨습니까? 폼타 대검 클로스라인. 속도 1.5배가 더 편하긴 한데, 적어여가지고. 소리 없어지는 버그 땀시. 이번엔 북할 에임 안 좋았네. 장화 북할이라서 엄청 세. 분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장화의 크기가 커집니다. 텍스트 희한하네. 갓중시계. 유가 많아 쓸까? 갓갓시계. 허니초코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은 또 북한을 뽑을 수 있겠죠? 아니네. 가방. 허니초코님 반갑습니다. 이중 타격 같은 쓰레기 집을 필요 있을까? 있겠죠? 아닌가? 그냥 박치기로 북한이나 돌릴까? 고민. 대충 타격이나 돌리면은 회중시계 때문에 돌아갈 것 같은데. 답은 킹짱시계다. 정말 간유물이야. 폼타 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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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AP 아, 젠장. 고래한테 맞아서 PP 코스트 깎였을 때 진짜 개꿀이었는데. 아, 아니, 몸풀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강화할 시간이 없네.
김태훈님 반갑습니다. 아직도 그 영상을 안 보셨다고요? 고래한테 맞아서 아이 몸풀기 뿔 아니면 슬피롭네 지금. 하긴 좀 옛날 영상이었긴 하지. 육아 편한 클로스라인. 뭘 넣지? 육아가 하나 더 넣을까? 아, 육아 좀 별론디. 혈안? 카즈모다님 반갑습니다. 갓중시계 때문에 수리검 전투체면 지옥불 흘려보내기 타락 숟가락 타락 숟가락 타락 혈안 킹갓 그래프 지옥불 최면 아 최면 사면은 펜타그래프 못 사네. 펜타그래프 사지 말까? 전투 체면 강섬도 괜찮았으려나? 아이, PP가 지옥불에 끼었네. 득은 원래 안 나와요, 여기서. 정상입니다. 쟤 때려야 나옴. 강타 지옥불 때리고 싶은데 PP가 여기서 나오네.
PP 태우면 안될것 같거든요. 아닌가? 그냥 태울까? 아니야, PP 태우면 딜안 나와. 아이, 짜증나네, 이거. 아이, PP, 한대더 맞을걸. 아, PP, 진짜. 아. 아, 화상 때문에 덱 돌리기 너무 힘들다. 죽었네. 아니, PP 자꾸 이상한 데 걸려가지고. 강타 걸어야 되는데. 아, 이 PP가 자꾸 앵겨가지고 강타를 못 걸잖아. 아, 개 같네, 진짜. 여기서 육압을 태우고 그냥 맞을까? 이러면은 PP가 0코가 될까? 이래도 딜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이제 방어도가 없다. 진짜 없다. 피피 두 번만 쓰자. 아이고, 아사빅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꿀잠, 역시. 트위치 잠방. 잠자러 오는 중팔호 방송.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쨈물. 쨈물, 피피. 판도라. 짠. 아이고, 전체 세 장이야. 그래도 PP 한장 늘었네. 아, 이번 전체가 세 장이야. 어디다 써? 그래도 빨리 전체 쓸수 있겠네. 재물 하나에 전체 세 장이면 엄청 꼬이겠다. 불. 망했는데? 딱 봐도 망했는데?
최면댁. 천둥 몸박 파괴. 수비 카드가 없잖아. 아 이게 지옥불이 안 나오네. 참호 뭔 놈의 참호야. 수비 올릴 게 하나도 없는데 육압? 육압 하나 있네. 아 근데 참호 뿔로 주네. 세상에. 이러다가 발이 나오는 거 아뇨? 참호 뿔이면 뭐해. 수비 카드가 없는데. 그래도 일단 수비 카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챙겨야 되니까. 몸풀 대검에도 저거 못 잡지 않나? 15댐 21댐 몸풀기 들어가더라도 몸풀기 약분까지 들어가면 잡을 수 있겠다. 18댐 못 잡네. 18댐 28댐 잡는구나. 딴딴딴딴 두 칼 또 나왔어. 몸박. 몸박불 북할불. 바리케이트는 온다. 아 대학 살쓸걸. 육아빠이. 잠깐만 나 지금 수비카드 진짜 하나도 없다. 으악 절힘, 징끈, 케미컬 소돌. 일단 공격 카드 좀 지웁시다. 격돌 지울까? 아니 전체 하나 지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전체에 들을 게 많네. 뭐 지우지? 전체 지울까? 역시? 전체 두 장 정도면은 감안하고 쓰겠는데 세 장은 좀... 징끈. 케미컬
약한 미컬. 엘리트전에서 간 미컬이 쓸모가 있을 것 같네요. 제발, 안 나오는 거 아니지? 안 나왔다! 병신겜. 이제 케미컬 돌리면 잡겠네. 30대 못 잡네. 관로 감사합니다. 다음 지옥검? 아니야. 수비 챙겨야 돼. 나이스가 맞나? 네, 뭐 재물 좀 줘봐요. 나왔다. 제발, 제발, 제발. 아이, 젠장. 강화가 안 돼 있어서 피병. 머검들 옆에 불이나 하나 더 볼까? 강화해야 될것 같은데. 데르가나님 반갑습니다. 재물을 못 썼네. 다음에 쓰겠지 뭐. 불조약 혈안 폼차. 불조약 필요 없지. 3장 이하 사용 시 3장 추가드로. 갓 유물이죠. 협내코.
아, 대학살 채울 걸. 미소기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소돌 빠졌는데 어떡하지? 뿅. 졸라 세네. 뿅. 감사해요. 잔혹성 한계 돌파. 한계 돌파인데, 이거. 딱 봐도 한계 돌파인데. 사신 한 돌. 재물 한 돌, 사신 소용돌이. 한 돌 빠따죠. 이제 왕관 집어도 되겠는데. 나올 거 다 나네. 바리게이드 정도? 바리게이드. 사모가 왜 저주해요? 방어 뭘로 하게. 방어 제거 계속 찾아야죠. 체력을 2회 복합니다. 약분 한 돌. 약분 하나여도 되겠지. 수비 카드나 더 찾읍시다. 아씨. 소용돌이 카운터 나왔다. 재생 포션. 회생 빠따죠. 당연하죠. 상태 이상 넣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오오 실력. 오오오 실력. 미친 실력. 수비 카드 다 미국 갔는데 이거 어떻게 잡지? 이번 턴에 조패해야 되는데. 다음 턴 아니다. 이번 턴에 사신까지.
사신 실력겐 달아. 강화해야 될거 얼마나 남았지? 재물 대검 강화 필요할까? 대검 강화 필요 없겠죠. 북할별 있으니까 오히려 대검은 지워도 되지. 전투 최면이나 저거 기사회생 유령갑옷 이런거 좀 강화해줘야겠네. 대학살은 알아서 지워지는 카드니까 차라리 지울 수 있으면은 지울 수 있으면 대검 지우는 게 낫겠죠. 딜 안 나왔었지? 이제 사신 갚아야 됨. 실력이란 것이 폭발한다. 병번 재물 병번 전선이 나을까? 병번 전선 vs 병번 재물. 한계 돌파 쓰질 못하네. 아프게 맞는다. 역시 한계 돌파. 아니 전투 최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대체? 아, 미친 시드.
48딜. 포션 여기서 빼야되나? 폼타 한번 써볼까? 문제는 포션 써도 쟤가 안 죽네. 기병입니다. 사신품은 이미 왔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연막탄 갓격파. 갓격파 지금 강호도 못하죠. 넘깁시다. 기사회생 강화 못하고 넘어왔고 지금 무감각도 없고 심장 보기 힘들 것 같다. 그래도 봐야죠. 클각인가? 아, 님 후원 감사합니다. 클각 아닌데. 수비할 거 없는데요? 정신 차려, 임마. 바로 가로 이. 아이, 뭐야. 저기, 너 어장 관리하는 거야. 좀 발사, 뾰. 세상에.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개밥 먹고 싶어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뭐야, 힐랄라님 선물이구나. 아, 힐랄라님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쨌든 이거 힘 올려서 한번 저거 하면 되지. 지금 사신 써도 다음 턴에 잡겠네요. 역시 한계 돌파는 강해. 흑우새
흑우이면서 동시에 새입니다. 혼종이지. 명치에 칼 꼽혀 있어서 약합니다. 아주 커닝만 하십니다. 핸드 꼬이면 어떡하지? 꼬였다. 시계가 볼걸. 더 직관적인 민단이 나왔습니다. 시계각을 못 봤네. 연막탄? 창방에서 연막탄 쓸까? 근데 연막탄 쓰면은 저건데. 회복을 못한. 회생은 저거 못 보지. 참호 못 보지. 상점에서 무감각이라도 남아줘야 비비겠는데. 뭐가 나와도 힘들긴 하겠다.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도 강화 안 되지. 육압 진끈만 죽어라 돌려야겠네. 기념품으로 상태 이상 하나 막아야 되나?
몸풀기 기념품도 할 수 있고. 생각 떴다. 사진 보는 게 훨씬 낫겠죠. 73. 흘려보내기. 분한돌 다 빠졌네. 그래도 기사생은 남아있다. 아이, 꼬몽님 후원가 산다. 뭐야 이건 또. 또 새로운걸? 아 못 부르겠다. 손등 새로 빛. 아니 세상에 이런 것도 어디서 가져왔어요? 두려워, 가슴이 나쁘다, 서러워, 조금만 더. 아니 세상에.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되지. 시계를 더 어디서 가져왔어 이건 또. 불러줘. 너 심장이지? 지금이 연막판을 쓸 때입니다. 연막 작전. 전축불 하나 남아있지. 그러면은 저거 태워도 되겠다.
아니, 힐랄라님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분 입맛 미쳤네. 했구였네. 아유, 힐랄라님 구독권 선물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아씨. 아, 전체가 너네. 약분 타이밍 너무 안 좋았다. 핸드 안 비워서 지옥불 안 잡혔네. 지옥불 써야 되는데.
잡긴 하겠다. 한돌 타이밍만 일찍 나왔어도, 아니, 한돌 타이밍만 맞게 나왔어도. 루나 사령님 반갑습니다. 심장색. 점투 없었으면 못 깼음. 자조몽아님 반갑습니다.